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컴퓨터, 데스크탑 한번 조립 견적을 내볼 건데요. 이제 포트폴리오 강좌가 여러분 나올 거예요. 3월 달에 나올 건데, 이제 포트폴리오 강좌를,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준비한 학생들도 많고, 이제 기다리시는 실무자분들도 많고, 제가 컴퓨터 사는 데는 돈 아끼지 말라 했죠. 특히나. 자, 이제 카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들을 건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추천 좀 해주세요. 많이 들어오죠. 이제 유튜브에 있긴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지났죠, 이제. 6개월, 8개월. 컴퓨터는 보통 많이 써봤자 2년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컴퓨터를 사가지고 100만 원 쓸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래픽카드 나올 때마다 거의 새로 나온 거 계속 바꾸고, CPU 계속 바꾸고 했기 때문에 보통 6개월, 8개월 안 넘기거든요, 컴퓨터 부품을. 나오는 것마다 조금씩 바꿔요. 집에 그래서 시리즈별 다 있어요. 900, 940, 950, 950, 이제 980ti도 있고요. 중고로 팔기도 엄마가 적어서 놔두고 있는데, 980ti를 쓰면 솔직히 1030, 1060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게 GTS 1080이죠. 1080. 이게 그래픽카드만 130만원 돈이죠. 이게. 엄청 좋아요. 근데 솔직히 980ti랑 그렇게 뭐 저 차이가 렌더링 그럴 때 좀 나긴 나는데 너무 한 두 배 이상 빠르고 막 그렇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좀 반딱반딱하게. 뭐 제 이제 작업실 환경이 좀 LED가 번쩍번쩍거리가지고 막 그렇거든요. 제 작업실 보면 이제 좀 LED가 좀 많아요. 좀 키보드도 그렇고, 뭐 스피커도 그렇고, 막 이렇게 뭐 번득번득 끓이면서 이게, 예, 컴퓨터는 밑에 있긴 있는데, 예, 좀, 예, 뭐, 예, 좀 많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컴퓨터 좋은 거 사서 제대로 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그 말인데, 카카오톡으로 물어보더라고. 제가, 근데 뭐, 노트북 살 건 데스크탑 살 건지 모르니까, 제가, 150 정도 보고 있다는데, 데스크탑으로 솔직히 150이면, 괜찮은 거 맞춰요. 저처럼 그래픽카드를 뭐 한 개 130만원씩 그 비싼 거 사는지 않는 이상, 충분히 좋은 거,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사양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사양으로. 저도 이게, 부품만 사가지고 그냥 제가 끼워서 제가 쓰기 때문에, 전문가들처럼 이렇게 자세한 얘기 모르는데 어느 정도 지식은 있죠, 그래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포폴 이제 커리큘럼이 이게 좀 완성이 됐는데 제가 중간에 뭐 붙여놨죠. 이 사양 이상 안 되면 포폴 강좌는 어셈블리 강좌랑 엔진 있죠, 여러분. 제 유튜브에 구독 영상이랑 올라온 거 있죠, 유튜브에. 조회수가 2만이 됐나 벌써? 요거 있죠? 요거 만드는 건데, 요거 밑에. 이 사양 안 되면 수강 하덜렁 마세요. 듀얼 모니터 아니 사람들도 수강하지 마세요. 이제 나올 건데, 보나마나 뻔합니다. 아, 선생님, 이거 모델링 하다가 컴퓨터가 멈춰. 이거 어셈블리 하는데 얘네들이 안 움직여요. 어셈블리 하는데 얘네들이 뭐 각기춤을 춰요. 얘네 어셈블리 하는데 뭐 어플리케이션 오류가 떠요. 당연히 그건 컴퓨터가 안 좋아서 뜨는 거라고. 컴퓨터가 램이 딸리는데 버티겠어요? 그 버텍스 전비랑 연계수를 못 버티지. 이 정도 사양 안 되시는 분들은 수강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해봤자 컴퓨터 돌아가지도 않아요. 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최고의 컴퓨터로 해야지. 돼도 안 하면 뭐 2기가 4기가 뭐 옛날에 쓰던 뭐 이제 그 쿼드코어도 아니고 뭐 듀얼코어 이딴 거 쓰면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비비탄 총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자신 아무리 싱크니라도 유도미사일 있을 수,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 예. 저는 보통 부품 한 개만 살 때는 다나와 사고요. 다나와에서. 다나와가 솔직히 제일 싸요. 이건 11번 가구나. 다나와가, 이건가. 다나와가 제일 이제,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는 포털 사이트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싸요. 근데 이거는 지가 알 때 사는 거지. 난 10, 뭐 이번에 그래픽카드 새로 왔으니 뭐 1080 살 거다. 1080 이제 뭐 GTX를 살 거다.
GTX 1080도 이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종류가. 여기서 뭐, 저는 추천하는 거는 GTX는, 저도 많이 검색하다 보고 샀는데, 저는 뭐 샀냐면, 뭐였지, 이게, 저게, 제가 산 게, 이게 뭐 이래 높냐? 아수스 거예요. 아수스. 이거는 스트릭스. 스트릭스가 이제 봤는데, 호평이 워낙 좋더라고. 이게 뭐 80만원짜리도 있고, 뭐 이제 100만원짜리도 넘는, 제 살 때는 이게 120인가 130 거의 가까이 했었는데, 나오자마자 샀거든요, 저는. 요거 말고 이게 또 다에 뒤에 붙는 게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이게 또 따로 붙는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뒤에 8기가 짜리던가. 하여튼 이 정도까지 뭐 좋은 거 사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맥스 렌더링 때문에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맥스 렌더링 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 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여기 살 거면 알고 사는 거죠. 만약에 뭐 SSD 요즘에 그 칩을 꼽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말고 SSD도 이게 8배 빠른 게 있어요, 새로 나온 거. 요로 생긴 건데, 이게 나온다 뭐 말만 해놓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에보 이거였던가? 이게 M2 말고 이게 960 말고 970 에보가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발열이 안 좋아서 사람들 호평이 안 좋더라고, 이건 또. 그리고 이게 터진대요. 터진대요. 이게 970이었던가? 960은 옛날 것 같은데. 이게 960이 이제 나온 건가요? 온도가 높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살라다가 이거 이제 호평이 별로 안 좋아서 이거 다음 버전 나오면 살라다가 지금 SSD는 조금 미루고 있는데, 여기 엄청나게 빨라요. 이게 8배가 더 빠를 거예요. 일반 이 SSD 있죠? 요것보다 더 훨씬 더 빨라요. 근데 가격 면에서 이게 저렴하죠. 여기서 사는 건 솔직히 내가 뭐 살 거다 확실히 찍고, 나는 이거 여기서 부품 항목을 사가지고 한 게 한 게 다 조립할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여기 사는 게 나 이제 조금 더 싸요. 진짜 조금 더 싸요. 그렇게 막 이 차이가 거의 별로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차이가 뭐 10만원 20만원씩 막 그렇게 많이는 안 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조립도, 여러분 조립하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조립하는 게 얼마 일인지 아세요? 저 뒤에 선정리하는 게 완전 노가다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맡겨, 차 2만원 좀 맡기고 말지, 뒤에 선정리하는 게 너무 빡세더라고. 케이블 타이로 하고. 근데 조립하는 두 개 봤는데, 집에 직접. 아유, 그 선정리가 너무 빡세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전문가들이 하면 선정리가 엄청나게 깔끔하거든요. 맨날 그 집만 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본체를 그냥 통째로 살 때는 뭐 애들 보고 아싸카만 사라고 하는데, 아싸카미 그나마 좀 이제 좀 이게 경쟁되는 게 쉽고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내가 경쟁된다면 조립을 해달라면 직원들이 조립을 해주거든요. 나는 그냥 여기서 사겠다. 그럼 여기 사셔도 그냥 사셔도 돼요. 그 가격 차이 진짜 지불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솔직히. 여기서 얘는 어차피 전문가 오버클럭 전문으로 하는 이제 사이트도 있는데, 그거는 가격대가 좀 비싸죠. 200만원, 기본 200만원 이제 컴퓨터 시작되는 있어요. 오버클럭 전문적으로 파는 또 컴퓨터 사이트가 있어요. 보시면, 보통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난 이 정도 이제 사용을 쓸 거다. 그럼 그냥 그대로 사셔도 돼요. 이 정도 살 거다. 24K 패키지는 뭐 조립한 거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케이스랑 그런 걸 직접 고르고, 뭐 SSD도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다, 그럴 때는 뭐 견적을 내봐야겠죠. 여기서 견적 내주는 부품들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웬만한 거 다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이번에 걸로 한번 넣어볼까? 이번에 걸로 한번 내볼게요. 온라인 견적서. CPU를 골라야겠죠. 우선은 CPU는 뭐 다 아직까지 비슷비슷하니까.
요즘에는 옥타가 요즘에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성능이 검증 안 돼가지고 옥타까지 살 필요 없고 헥사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헥사 말했지만 요즘에는 또 옥타도 많이 사용 옥타 핫세일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무 비싸죠 여러분 요즘 사기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고른다 하면 솔직히 지금 성능에 제일 좋은 거는 9850K. 예.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 산 지가 조금 이제 오래됐는데 나올 때 바로 샀는데 헥사 브러스웰 9850K 여기 호평이 제일 좋고 이제 사람들 이제 뒤에 후기 보면 이 제일 좋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럼 이 거의 컴퓨터 150만 샀고 있는데 80만 사버리면 이게 거의 컴퓨터 반값을 물고 들어가잖아. 그럼 너무 비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봅시다. 여기 보시면 그냥 있고 오버클럭 된 거 있죠. 뒤에 3점 똑같은 건데 이게 보세요. 인텔 4.25 이거는 똑같은 건데 6850 4.5 3.8이죠. 한마디로 이게 0.4 오버클럭 된 거죠. 오버클럭이란 건 CPU를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튜닝하는 거예요. CPU를 한마디로 그냥 최대치 성능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지. 예. 근데 끌어올려 버리면 컴퓨터 이제 얘네들 CPU 수명이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수명이 줄어들어봤자 말했지만 20년짜리 CPU가 이제 수명이 줄어들어 10년 된다고 해서 여러분 컴퓨터 10년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 된 거 그냥 사시면 돼요. 오버클럭 된 거로. 가격 차이도 그렇게 얼마 안 나요. 세팅비이기 때문에 만원 차이 뿐이 안 나기 때문에 오버클럭으로 된 걸 사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오버클럭 된 CPU를 쓰시려면 순행식 쿨러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발열이 심해가지고 그냥 일반 팬 쿨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행식 쿨러를 사야 되는데 순행식 쿨러도 그렇게 안 비싸요. 제가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CPU는 이거 이하는 데스크탑으로 살 거면 요거 이하는 이 정도는 사셔야 될 것 같네요. 6880 헥사 브로드웰 헥사 브로드웰 말고 헥사 핫스웰러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네요. 헥사 여기서는 딱 정해지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밑 위에 저 위에 거는 뭐 i7 밑으로는 볼 필요도 없고 쿼드 스카이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10만원 차이 나네요. 근데 쿼드는 헥사 차이기 때문에 우선 CPU는 제가 이걸로 할게요. 헥사 쿨러를 골라야겠죠. 쿨러는 순행식 쿨러로 사셔야 돼요. 오버클럭 순행식 쿨러가 이제 팬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안 비싸죠 여러분. 순행식 쿨러는 제가 쓰는 건 이거예요. 이제 요거 요 세 팬 쿨러 세 개짜리 깜박깜박 거리는 거 제 저 그거 뭐고 그래픽카드 영상 보면 제 컴퓨터 달리는 거 보이거든요 요거. 근데 뭐 이건 위에 그 팬 크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개짜리 쓰셔도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성능 면에서는 이게 제일 난 것 같네요. 얘는 LED가 반짝반짝거리는 거고, 이건 뭐지? 이 정도는 추천하고 싶은데,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나죠. 펜쿨 한 개짜리, 요걸 내볼까요, 우선? 요걸 내볼게요, 여러분. 요것도 LED가 들어올 거예요. 순행식 쿨러하고, 메인보드가 중요하죠. 메인보드는 좋은 거 사시는 게 좋아요. 저는 X99, 요거 추천드리는데, 슬롯을, 봅시다. 이거 아즈락 거네요. 최대 64기가, 최대 128기가, 솔직히, 램을 DDR4를 뭐 128기가까지 달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달 일이 없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보는, 요것도 여러분들이 맞는 거 좋아하시는 이제 모델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인텔 하스웰 브로드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U를 이거 고르셨으면, 헥사 브로스를 고르셨으면, 여기 있는 저 호환되는 여기 있는 요 메인보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젤 싼 거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64기가짜리 달면 되니까. 근데 색깔이 또 예쁜 애들이 있거든요. 조립했을 때 보면. 요즘엔 조립, 이제 컴퓨터도 이제 유리로 비춰서 보이니까. 이게 그나마 제일 예쁘겠네. 요거 할게요, 요거. 전면으면. 나머지는 뭐, 4세대 코어 하셀이라 나와있죠. G1이라고. 이게 제일 난 같네요. MSI 거였나? 아, MSI 거였나? 잠시만요. 아수스기 더 난 것 같아. 아수스기. 근데 가격이 비싸네. 아이씨. 가격이 10만원 차이 나는구나. 그럼 MSI 거 쓸게요, 여러분. MSI 거를 하고. 메모리. 예. 메모리는 그냥 32기가까지 다시는 게 좋아요. 이제 데스크탑은. 32기가까지 다 우선 달아볼게요. 메모리는 그 삼성꺼 사시면 돼, 삼성꺼. 삼성꺼 사시면 돼요, 메모리는. 16기가짜리 두 개, 솔직히 나눠서 다는 게, 나눠서 꽉꽉 채워서 다는 게 제일 좋거든요. 4기가짜리를, 뭐, 몇 개였지? 4개였나? 총, 보통 4개가 달릴 거예요. 4개니까. 32 나누기 4 하면, 4, 8, 32, 8기가. 8기가짜리를 4개 다는 게, 낫긴 나은데. 저기 DDR4겠죠, 당연히. 요즘엔. 전부 DDR4니까. DDR4 8기가짜리를 4개 주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기가짜리. 삼성. 요거죠. 8기가짜리. 32기가 8기가짜리 4개 없나? 그냥 16기가짜리 두 개로 하면 되겠네, 뭐. 우선 요걸로 해볼게요, 여러분. 16기가짜리 두 개. 이래 됐죠. 램이 DDR3가 있는데, DDR3는 옛날 컴퓨터고, 요즘 다 DDR4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중요하죠. 그래픽카드가, 요즘에 이제 저거 녹화할 때는 10 시리즈가 없었어요. 이제 900 시리즈만 있었는데, 이제 10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고를 수 있는 폭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이미 120만이 넘어버렸네. 아이씨. 150 정도로 본 데 했는데, 그러면 우선은 골라봅시다. 아까 말했지만, 아수스, 이제, 저기 호평이 좋다고 했죠. 1060 우선 보고, 1060이랑 1070, 1080으로 넘어가면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고, 90만원대가 너무 비싸지고, 1070도 가격대가 60만원대죠. 그럼 1060도 있고, 1030도 있을 거야. 1050도 있네. TI 붙은 게 조금 더 좋은 건데, 뭐, 태도 한1060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러면, EMT. 여기는 아수스기 없네요. 아수스기였구나. 아이씨. MSI 요거는 제가 맨 처음 이거 살려고 했는데 이게 호평이 엄청 안 좋더라고. 이거 쓰다가 터졌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핵폭탄이라면서. 사지 말라 해가지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는 뭐, 아니면 EMT 것도 괜찮고, 여러분. EMT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것도 뭐, 괜찮고. 뒤에 근데 젠더가 중요한 거지. 지가 자주 쓰는 젠더가 있거든요. 저는 저거, DPI 저걸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거의 이제, DPI 아니면 미니 DPI HDMI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기가짜리고 6기가짜리 좀 더 비싸네. 가격 차이가, 이게, 그렇게 6기가짜리,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좋다 것도, 괜찮고.
이엠택. 이엠택. 저 같으면 이거 사겠네요. 그럼 156만원이죠. 아, 그럼 이게 하드랑 SSD를 달면 가격대가 그 200만원 딱 나올 것 같네요. 우선 다 골라봅시다. 하드는 저는 4테라짜리 3개 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하드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리고 무태도 한 2테라짜리는 기본적으로 한 개 들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드는 하드는 보통 WD나 이제 Seagate 기 제일 유명하죠. 이제 그냥 내장 하드도 마찬가지고. 뭐 Seagate 2기가 2테라짜리가 9만원이네요 9만원. 요거 한 개 달고 SSD는 필수로 다르셔야 돼요. SSD는 못해도 256기가는 다르셔야 돼요. 256기가. 그 다음에 제일 저렴한 게 삼성 이제 에보, 에보 850 요거 프로. 프로인가? 요게 제일 가격대 성능비가 좋아요, 지금. 이게 프로구나. 프로가 좀 빨라요. 이왕 사는 건 프로가 나은데, 가격 차이가 5만원 정도 나네요. 얘는 이제 그냥 850, 얘는 850 프로. 이렇게 쓰기 속도가 더 빠르다, 그 말이지. 요거는 아직까지 안 사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아직까지 발열이 심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아직까지는 별로라 하더라고. 노트북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우선은 요거. 자, 골랐죠. 180만 DVD 리더기는 필요 없겠죠. 랜 사운드도 필요 없죠. 여러분 이거 필요 없어요. 파워가 중요한데, 파워는 한 600? 750 정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650에서 700 사이. 파워는 보통 잘만 거, 저는 잘만 거 쓰는데, 700, 96,000원. 500 이하는 볼 필요 없고, 600 이하는 볼 필요 없고, 700 스탠다드.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이크로닉스 것도 괜찮아요. 등급이죠, 여러분. 효율이 있죠? 브론즈, 실버, 골드, 샌다드, 브론즈. 이 정도 사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뒤에 거는, 뭐, 잘만 것도,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로닉스 브론즈 이거 사면 되겠네요. 700, 됐죠? 그 다음에 케이스를 골라야겠죠? 케이스는 빅타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기 빅타워를 사셔야지 나중에 그래픽카드 바꾸더라도 호환이 좋아요. 이 미들타워나 조그만 거 사버리면, 미니타워 사버리면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안 돼요. 못해도 미들타워 이상은 사셔야지 나중에 그래픽카드 좋은 거 사시더라도, 저런 이제 뭐 이제 지포스 거 사시더라도 달리고, 아니면 호환이 안 돼가지고 안 달려요. 요즘에 빅타워도 그래, 브라보텍기에 저는 제일 예쁘던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빅타워. 이게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위해서 이게 생긴 것도 괜찮고, 괜찮더라고. 스텔스. 가격도 6만원 정도뿐이 안 하고, 밑에 건 앞에 건 그냥 모양만 좀 다르네. 이것도 괜찮네요. 케이스 바꿀 때 됐는데, 케이스를 바꾸면 조립을 다시 해야 돼가지고, 아유. 그래서 못 바꾸겠어요. 끔찍하다. 여기 보면 뭐 예쁜 거 많네요, 요즘에. 요즘에 케이스 잘 나온다. LED까지 달려 나오네. 이거 괜찮네요.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뭐 이거 사시려면 사시고, 가격 대비 뭐 성능 펜, 이제 펜 쿨러 좋은 거 사시려면 뭐 이거 사셔도 되겠고. 요걸 내볼게요. 여기,
쿨링팬이 많이 달렸네. 쿨링팬이 많이 달렸어야지 이제 컴퓨터 오래 쓰겠지. 빅타워 컨트롤 블랙 해서 봅시다. 이렇게 딱 하면 200만원 나오죠. 200만원 나오네요. 200만원 우선 견적서 출력합시다. 아이고,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자, 캡처를 해놓을게요. 자, 캡처 놨죠. 여기 딱 200만원이죠, 여러분. 200만원 견적이었고, 조금 더 저렴하게 맞춰볼게요. 150 정도로. CPU를 우선 CPU에서 단가를 낮춰야겠죠. 그러면 CPU를 그냥 웬만한 헥사까지는 아니고 쿼드 스카이 정도로. i7. 근데 CPU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우리가 아까 샀던 게 57만원이고 낮춰봤자 한 이 정도거든요. 쿼드 스카이 40만원대. 10만원 줄어들죠. 이 이하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자, 쿼드 스카이 골랐죠. 그러면 쿨러도 이제 뭐 오버된 걸 사야겠죠. 여기 있죠. 오버된 거 쿼드 스카이 이거네요. 그럼 한 개를 취소해야겠지. 오버된 거. 자, 쿨러는 수냉식 쿨러, 아까 그거 사면 되겠죠? 쿨러는 뭐, 수냉식 쿨러, 뭐, 요건 싼 거 한 개, 사고, 메인보드는 뭐, 쿼드 스카이가 스카이레크, 잠시만요. 요 위에 거에서 고르시면 되겠네요. 좀 저렴한 걸로. 여기 보면 뭐 옆에 나와있죠. 뭐 지원한다 지원 안한다 나와있거든요. 여기 보면 스카이레이크를 지원한다 안한다 나와있죠.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데 뭐 좀 저렴한 걸로 골라볼게요. 기가바이트 끼 좀 괜찮은데. 이 정도 사도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네 밑에 거랑. 6만원 차이 보니 안 나네요. 이 정도? DDR4 6세대 코어 프로세스 7세대 사야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요 인텔 간 X990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메인보드는. 요 이하는 뭐 사실 분들은 뭐 사셔도 상관없는데 좀 싼 걸로 고른다 치면 제일 싼 게 6세대 7세대. 한 18만원? 12만원짜리도 있네요. 좀 저렴한 걸로. 이거? DDR4. 근데 보시면 오버클럭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죠. 그럼 오버클럭 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이 오버클럭이 안 되는 거는, 보세요. 오버클럭 권장하지 않는 메인보드에 이래 나와있죠. 그럼 오버클럭 된 거는 사용을 못해요. 오버클럭이 되는 거는 좀 비싸거든요. 봅시다. 오버클럭 권장하지 않는 메인보드. 오버클럭 옵션과 강화된 전문 모드를 가진 케이스입니다. 이건 6세대. 7세대. 이거 사면 되겠네요. 17만원. 이왕 살 거면 가격 차이가 얘가 제일 저렴하네. 오버클럭 옵션 나와있고. 7세대. 이거 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는 뭐 32기가, 뭐 32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62기가, 16기가 사셔도 돼요. 16기가 정도. 16기가 한 개만 사셔도 돼요. 16기가 한 개. 삼성.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아까 그 이하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1060 그대로 할게요. 1060 기가바이트였죠. 이엠텍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엠텍 거요. 이거 사면 되겠죠. 그다음에 하드는 똑같이 2테라짜리 한 개. 그다음에 SSD도 아까 삼성 프로 그대로 256짜리, 120짜리 여러분 몇 개 깔면 없어요. 프로그램 몇 개 깔면 없어요. 거짓말 치고 120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256 이상은 너무 비싸서 가격 대비가 성능, 어차피 하드를 옆에 한 개 더 쓰니까 상관없어요. 하드를 한 개만 쓴다 쓸 경우는 이게 뭐 SSD를 뭐 500기가 이상 쓰도 되는데 그건 솔직히 바보짓이고. 그만큼 하드를 우리 한 개 쓸 거 아니죠. 여러 개 하드를 세네 개 못해도 나중에 되면 세네 개씩 쓰시는데. 자, 그 다음에 파워도 아까 똑같은 걸로 할게요. 마이크로닉스 이거였죠. 케이스도 이거 예쁜 거. 아보카 것도 케이스가 참 잘 나오더라고 요즘에. 미들 타워 이것도 예쁘더라고 내가 봤는데.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아까 이게 참 예뻐 보이네요. 저는 좀 심플한 거 좋아하시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심플하게 왔네요. 싼 거 맞춰 볼게요, 여러분. 그냥 스텔스로 요거 제가 쓰고 있는 걸로. 요것도 예뻐요, 여러분. 쿨링팬도 많이 달려있고. 자, 이렇게 하니까 150만원 나왔네요. 150만원. 요것도 캡처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지금 대충 골라봐서 해봤는데 요 사양 이하는 안 써. 요 사양 이하는 여러분 조립하지 말고 그냥 뭐 이런 컴퓨터 업체에서 추천해주는 사양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좀 이제 어느 정도 조립을 해서 좋은 걸 하실 분들은 요 정도 150만원 돈 보태가지고 뭐 아까 200 정도 회사요. 200 최소 200이네요. 최소 150이고 어느 정도 되려면 200. 뭐 엄청나게 좋게 뭐 300 이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맞추실 필요는 없고 솔직히 뭐 전문적인 CG 작업을 안 하는 이상 그렇게 좋은 컴퓨터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즘 사양으로 따진다 치면 한 150만원 정도. 이래가지고 조립비가 한 2만원 정도 들 거예요. 윈도우 설치 같은 여러분들이 뭐 USB로 하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뭐 그냥 나는 뭐 오버클럭된 걸 뭐 사고 싶다. 뭐 여기 있는 거 여러분 그대로 쓰셔도 돼요. 뭐 헥사, 뭐 브루스웰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여기서 뭐 얘는 뭐 DDR 뭐 8기가짜리 빠졌고 뭐 지포스 뭐 160 이것도 괜찮네요. 이 패키지도 괜찮구만. 본체. 그래픽 카드 이건 3기가짜리군요. 그럼 그래픽 카드 저 제조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 다음에 X99 메인보드. 여기 더 싸구만. 이걸로도 충분히 왔네요. SSD, SSD 하드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랬다구나. 비슷해요. 똑같아요. 제가 견적된 거랑 이거 하드 빠졌죠. 하드 빠졌고 램 빠졌고 메인보드는 X99. 그 다음에 헥스 브루스웰.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견적을 직접 내보시고 근데 환경이 추가되면 조금 더 이제 그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견적 여러분들이 내보신 다음에 여기 업체에 주문한다고 전화하면 그게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여기서 소환이 안 돼서 다른 걸 바꿔야 되고, 이거는 뭐, 이거랑, 이거, 뭐, 쿨링팬이 만약에 저 이제 미들타운에 장착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다른 케이스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이제 뭐, 다 이제 호환되는 걸 저희들이 다 말해주니까, 물어보시고, 다 호환이 된다. 그럼 그대로 주문하시면 되고, 이제 호환이 안 되면, 이제 여기서 뭐 다른 거뭐 있을까요? 하면 저기 추천해 주거든요. 좀 저렴한 걸로 하겠다. 그럼 저렴한 거 추천해 줘. 그럼 성능이 좋은 걸로 하겠다. 그럼 성능이 좋은 걸로 추천해 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다 솔직히 저는 그냥 엑스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호환이 워낙 좋고 오버클럭 다 지원되고 이제 헥사까지 다 지원된 메인보드니까 나중에 또 계속 쓸 수가 있죠. 얘는 한번 쓰면 거의 바꿀 일이 없어요. 나중에까지. 요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CPU 조속고속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양에 맞게 한 150만 원 이렇게 추천을 제가 드릴게요. 노트북 요즘 근데 워낙 이제 노트북 사양이 워낙 좋더라고. 옛날에 비해서. 근데 데스크탑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데스크탑이 노트북은 그래도 노트북도 한계가 있거든요. 작업을 계속 하려면 데스크탑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노트북 화성 컴퓨터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은 뭐 많더만, 뭐 이게 뭐 1050Ti까지 막 달고 나오네요. 뭐 114만 원 정도 하네. 한이 정도 사면 이 정도 SSD 달고 램 추가하면 130만 하겠네요, 노트북은. 가격대 비슷하죠. 근데 얘네들은 CPU가 많이 딸리지. 아마 데스크탑보다는. 한성에서 지금 그래픽 카드를 10 시리즈로 달고 대거 이제 새 노트북들이 많이 출시됐기 때문에 노트북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보시면 되겠죠. MSI는 아직 별로 없고, 레노버도 지금 안 나왔고, 한성에서 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레노버 건 아직까지 그래픽 카드가 900 시리즈일 거예요. 레노버는 MSI란다, 얘네들은. 아니네. 1050 달고 나오네. 얘네들도 새로 나왔나 보네요. 7세대 1050. 요 정도에 110만 원이면 괜찮구만.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이제 모니터는 여러분 듀얼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회사 가서도 듀얼 쓰기 때문에. 모니터는 그냥 여러분 싼거 사시면 돼요. 싼 거. 뭐난 돈이 없다 그럼 중고 사시면 되고요. 뭐 중고 모니터 치면 많이 나와요. 5만 원에서 10만 원. 돈이 없다 그럼 중고 모니터 한개 사세요. 모니터는 무조건 두개 쓰셔야 돼요. 작든 크든. 옆에 동영상을 보든 도면을 보든. 이게 괜찮구만. 32형짜리 중고. 이거 레안텍 건 모니터 괜찮거든요. 저가형 모니터인데 괜찮아. 32인치. 32인치 11만 원 중고 괜찮구만. 32인치를 돈 10만 원 주고 중고를 사는 것도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싼 거죠. 뭐 괜찮네요, 얘네들도. 32인치짜리는 거의 10만 원 돈 주셔야 되네요. 그 다음에 뭐 24인치 같은 경우는 조금 싸게 주면, 솔직히 모니터는 살 거면 새로 사는 게 새로 사도 안 비싸요. 32인치짜리 그런 거는 큰게더 싸요. 해상도가 조금 끊어서 그렇지. 뭐 제가 쓰는 모니터는 저 원래 삼성 거한 80만 100만짜리 쓰다가 좋은지 별로 모르겠더라고. 모니터 커버드 모니터가 요즘 유행이죠. 인치로 봐야겠죠. 못해도 메인 모니터는 32인치는 쓰셔야 돼요, 최소. 그래야지 작업할 때 편해요. 삼성전자 32인치, 30만 원, 이거 괜찮구만. 삼성권에서 엄청 싸네. 왜 이래 싸지? 레안텍 34만 원. 삼성전자 25만 원. 저렴한 거 맞네요. 가격으로 볼까요? 낮은 가격순.
여기 괜찮아요. 레안테 커버드. 레안텍이 저가형 모니터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아요. PC방에, PC방 모니터는 거의 전부다 레안텍 거라고, 레안텍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PC방에서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예쁘기도 하고, 가격 대비 성능도 좋기도 하고, 오디오는 그냥 여러분 사시는 게 좋고, 솔직히 모니터에 달리는 오디오는 못 써요. 눈에 생겼네요. 귀엽네요. 32인치. 새거 사보면 뭐 27만원이잖아. 32인치 사셔야 되고, 뭐, 좀 큰 거 쓰겠다. 그러면, 저는 40인치 쓰거든요. 39인치는 40인치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쓰는 건 이거예요. 레안테 커버드. 39인치도 있고, 40인치. 한 개뿐이 없네. 단종 됐나? 제가 쓰는 건 이거네요. 제가 살 때 40인치도 있었는데, 가격은 40만원대 하네요. 이게 좀 32인치보다는 1.8배 정도 더 비싸네.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것들. 좋아요. 써보면. 40인치가 엄청 커요. 이게 가로 세로 비율이라서, 이 가로 세로라서 이 거리가 40인치면 1m 정도 돼요. 1m. 인치잖아요. 40인치. 2.54 곱하면 1m죠. 1m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큰 거 쓰다가 작은 거 쓰면 너무 답답해서 못 써요. 아이콘이 너무 작아요. 나중에 노트북 조그만 걸 아이콘 클릭 하면 캐드 같은 거 답답해서 클릭 못 하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모니터까지 한번 추천해 드렸습니다. 뭐 스피커 같은 거는 여기에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여러분 스피커는 여기 뭐 블루투스 스피커 사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사시면 될 거. 마우스야 뭐 이게 G50이랑 요즘에 새로 나온 거 있죠? G403이랑, 여기, 검색해보면 있을까요? 여기 있죠? 요거, 요거 보시고 마우스는 고르시면 되겠고, 컴퓨터는 뭐 제가 추천해, 방금 했던 거 사시는 거 아니면 여기서 보고, 여기서, 모르시는 분 여기서 조금 바꾸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이제 저기에 뭐, 경력서에 뭐 집어넣으시고, 여기서 뭐, 나중에 뭐, 하드만 추가하고 뭐 이제 뭐 이거 뭐 VGA 카드를 다른 걸 바꾸고 싶다 그럼 다른 걸 바꾸시면 되겠고 뭐 기가 한마디로 램 올리겠다 램 올리면 램 올리셔가지고 견적돼서 여기 물어보시면 되겠죠 요 사이트에 아니면 다른 다시는 데 있으면 다른 다시는 데 가시면 돼요 뭐 굳이 여기서 안 하시더라도 오버클럭 이제 검색하시면 여러 개 많이 나올 거예요 사이트 중에서 자. 아시겠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 견적 물어본 사람한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안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해 주시고, 포폴 강좌랑 나오시면 오셔가지고, 많이들 수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